Bonjour, c'est sans sucre euh, C'est sans caféine bah, C'est sans alcool Ah, et sans cacahuètes et sans lait s'il vous plaît Pardon madame Bonjour à tous, et à tous les amis, bonjour on va commencer une émission de français 오늘의 네 가지 표현은요, 첫 번째. 어, 저는 우유 알러지가 있어요. 즉, 유제품 알러지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굉장히 유용한데, 한번 보시죠. Je suis allergique au lait. Je suis allergique au lait. 어, 맛 없어요. 라는 표현도 한번 알아보죠. C'est fade. C'est fade. 나 우유 알러지 있으니까 우유 빼주세요. Sans lait, s'il vous plaît. 무설탕인가요, 이거? C'est sans sucre. 그렇죠,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 되게 흥미롭죠,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무엇무엇에 알레르기가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être 동사를 써서 être. 알레르기 아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어 여기에 아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에 주의해야 된다? 그렇지. 뒤에 또 르나 레가 오면 축약 관사가 나올 확률이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알아두고 가보자고요. 첫 번째 물어볼 수 있겠죠. 혹시 어떤 알러지 있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것 무언가에 대한 알러지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요 무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h 크 s 즈 quelque chose. 영어로 따지면, 요이 쇼스가 바로 띵입니다. 어떤 것, 그리고 quelque가 썸이니까 말 그대로 something에 해당하는 표현인 거죠. 자, 혹시 어떤 알러지 있으세요? Vous êtes allergique à quelque chose? 조금 더 빠르게. Vous êtes allergique à quelque chose?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꽃가루 알러지가 있습니다. 음, 가장 많이 흔한 알러지죠. 자, 꽃가루는요. p o l l e n p o l l e n 라고 하고 남성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르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Je suis allergique au p o l l e n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원래대로라면 뽈랑이라고 발음해야 될것 같지만 발음 예외입니다. 이때 뽈렌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시잘레르지크라고 연음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연음해서 발음해볼까요? 저는 꽃가루 알러지 있어요. 주시잘레 o 지크 뽈렌 그렇죠. 세 번째, 너는 혹시 견과류 알러지 있니? 견과류 알러지 알러지도 너무 흔하잖아요. 자, 견과류는요. 누 o 누와 라고 합니다 여성명사이긴 한데 주로 견과류 알러지는 말할 때 복수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암기해 두면 좋겠죠 너 견과류 알러지 있니? Tu es allergique au noir? Tu es allergique au noir?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 다음에 그녀는요 해산물 알러지가 있어요 라는 표현이네요 해산물은 뭐냐면 Fruit de, mer. fruit de mer. 해석을 해보면요. 바다의 과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과, 바다의 과일, 해산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해산물 알러지가 있다고 할 때도 복수용으로 사용해집니다. Elle est allergique au x fruit s de mer. Elle est allergique au x fruit s de mer. 그래서, 그녀는 해산물 알러지가 있어요. au fruit de mer.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요. Il est allergique au lait. Il est allergique au lait. 그렇죠. 그래서 allergique au lait. 우유에다가 O 붙여주기. 우유는 셀수 없는 명사라서 르로 해준 것이죠. 자, 좋습니다. 넘어가보죠. 자, 오늘은 되게 재밌는 표현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 기본 향신료들과요, 그 맛과 식감을 표현하는 표현들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 기본 향신료는 놀랍게도 전부 다 남성 명사이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소금, 셀, 셀. 주로 이 친구들 말할 때뒤 붙이겠죠, 여러분? 뒤들라 붙이는데 전부 다 뒤겠네요. 셀. 설탕, 시크시크 설탕 좀,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부아 v r 후추. 후추 좀 줄래? Du p o i 이렇게 되겠고, 식초도 마찬가지로 v 네 n a i g r e Du v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맛이랑 식감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짠, salé. 단, 시크 c s u c r 굉장히 유사하죠? 발음이 다릅니다. 설탕은 sucre. 단은 s u c 그 다음에 매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에피세. 에피세. 피컨. 피컨. 물론 둘다 매운을 의미하는 거긴 한데, 매운맛에서 여러분 약간 종류가 조금 다르잖아요. 에피세는 뭐냐면, 우리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서 와, 맵다 하는 그런 느낌. 즉, 카레 같은 거. 카레 같은 거는 와쎄 에피쎄 맵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피컹은 조혜 쌤이 생각하기에 한국인의 매운맛은 피컹에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음 어떤 매운 라면이라든지 그런 거 먹었을 때어 피컹 왜냐면 이 피크라는 표현 자체가요 콕콕 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혓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거 피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피컹과 에피쎄가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다음은 신인데요. 에그+ 에그. 잘 보면 은 우리 식초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 식초에는 vinaigre, a i g 가 숨어 있습니다. 식초는 시니까. 그 다음에 쓴입니다. amer, amer. 에까지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혜쌤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바삭바삭한이라는 표현이에요. croquant, c o q u n 그렇죠. 그 다음에 딱딱한 dur, dur. 물렁한 mou 무 싱거운, 맛 자체가 없는 Fade f a d 기름진 Gras. Gra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표현들 앞에 C를 붙여봅시다 오 이거 짜다 C'est salé C'est salé 이거는요 너무 달아요 C'est trop sucré si C'est trop sucré si 와우 이거 정말 맵다. C'est très épicé. C'est très épicé. 살짝 연음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 맛이 없어. 맛 자체가 별로 없네. 싱겁네. C'est fade. C'est fade.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혹은요, 여러분들, 새 구문이 아니라 음식을 직접 지칭해서 맛과 식감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우 스테이크가 엄청 기름져. 스테이크를 주어로 두고 말할 수도 있겠죠. Le steak est très gras.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이 표현도요. 조에쌤이라면 그리고 프랑스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Le steak c'est très gras. 내가 원하는 걸 먼저 던져 놓고 세 구문으로 말하는 거죠. 왜냐면 프랑스인들은 세 구문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Le steak est très gras도 가능하고 Le steak C'est 요런 식으로도 말할 수가 있겠다. 두 번째. 어, 이 타르트는 정말 따뜻하고 바삭하네. Cette tarte est et Cette tarte est chaude et croquante.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cette tarte가 여성 명사이지만, 이거를 그냥 던져놓고 새 구문으로 바꾼다면 여러분, 생각 없이 남성 단수 형태로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cette tarte, c'est chaud et croquant.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논쟁 있잖아요. 딱복, 물복. 딱딱한 복숭아가 좋느냐, 물렁한 복숭아가 좋느냐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프랑스에도 약간 그런 논란이 있어요 딱버, 물버 <laughs> 딱딱한 버터랑 물렁한 버터 자, 여러분 봅시다 너는 딱딱한 버터가 좋아 아니면 물렁한 버터가 좋아? 라는 표현이죠 Tu aimes le beurre dur ou mou? Tu aimes le beurre dur ou mou? 그래서 매우 뉴욕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딱딱한 버터, 매우 무라고 하면 물렁한 버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애쌤은 딱딱버나 물버 둘다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에 무엇 무언, 무엇이 없는 무엇 무언, 무엇이 없는은요 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썽. 이 친구는 영어의 without이랑 똑같은 건데 무엇무엇이 없는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에 배웠었던 b 드 표현하고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썬 뒤에는요 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자첫 번째 이거 혹시 무설탕인가요? 요즘 이제 제로 음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 쓸수 있겠죠. 설탕 없는 건가요? s c e n s t s a n s s u c r e c e s t s a n s s u c r e 두 번째, 어, 이거는 C'est sans caféine. C'est sans caféine. Il y a C'est sans alcool. C'est sans alcool. Un un Sans cacahuète, s'il vous plaît. Sans cacahuète, s'il vous plaît. ou pas Sans lait, s'il vous plaît. 손레쏠브플레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따라오셨어요.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대화문에서 까미우랑 노아가 나왔네요. 자, 까미우는첫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부탁인데 땅콩은 좀 빼줘. 손까까베트 실뜨플레. 자, 성 무언 무엇, 무엇이 없는이란 뜻이었죠? 땅콩 없이 줘. 자, 실드 플레. 왜냐면 까미오와 노아는 이미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실브 플레가 아니라 실드 플레라고 하기로 한 거죠. 그랬더니 너 견과류 알러지 있어?라고 물어봅니다. 뒤에 알레르지 그 은화, 알레 알레르지 아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알러지가 있다라는 표현이었죠. 견과류 알러지 있니? 그랬더니 까미오가 표정이 굉장히 험악해졌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 너무 딱딱하잖아. 어,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Non, je n'aime pas. C'est trop dur. 아, 그녀는 딱딱해서 견과류를 좋아하지 않나 봅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웃으면서 ah, oui. prêt. 여기서 프레 라는 표현은요. 그 표현은요 여러분 준비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 t 라고 하면 이렇게 준비됐어, 그거 준비됐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노아가 다시 봐도 정말 성격이 착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는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스텝 4입니다첫 번째 문제 프랑스어 단어랑 우리 말 뜻을 짝지어 보세요. 첫 번째는 에그가 이네요. 에그는 시다 할때 신이었었죠? 신. 두 번째 그가 음, 기름진. 세 번째, 피콘 매운. 마지막은, fad, 싱거운, 맛이 없는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오, 되게 재미있는 문제가 나왔다. 제시된 이미지를 참고해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랑 인물을 적어 보세요라고 하네요. 첫 번째, 어, 우리 이 친구 누구예요? 까미유죠 여러분? 까미유 어머, 빨간색으로 적어버렸네. 미안합니다. 두 번째, 우리 노아입니다. 노아. 세 번째 우리 마농이네요. 마농. 네 번째는 우리 리갸.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어, 우리 우유에 알러지 있는 친구 누, 누굽니까 여러분? 어, 노아예요, 노아. 노아. 에알레르지야오레 이런 식으로 오라고 해 주셔야겠죠? 우유는 셀수 없는 명사라서 르레인데 le, 아랑 합쳐져서 올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누와, 음, 견과류 알러지 있는 친구, 우리 만농이네요만농 에, 알레르시크. 복수형으로 적어줘서, 오, 누와. 가 되겠고요. 세 번째, 뽀렌. 음, 꽃가루 알러지. 그녀가 울고 있어요. 키아미유 에, 알레르시크. 에, 유 써가지고, 단수형으로, 오, 뽀렌. 이때 발음은 뽀렌이라고 했다는 거,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네 번째, l i c a 네요 l i c 리기아. a est allergique. 복수용으로 au fruit de mer. au fruit de mer라고 하면 여러분 뭡니까? 해산물에 알러지가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세 번째, 다음 문장을 프랑스어로 적어보세요. 이거 무설탕인가요? 저 다이어트 중인데. C'est sans sucre. 세썽 시크. 이렇게 물어볼수있고 아, 이거 너무 딱딱해요. 또세 구문으로 세 너무니까 토. 딱딱한 듀르. 세 트루 듀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잘 따라 주셨고요. 우린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 오퍼하.